그 이튿날이었습니다.
외가의 두 분께 감사의 인사를 드렸죠. 한번 전화를 해야 할 거니.
정류소는 한양대 구리병원 세마을금고입니다. 다음 정류소는 돌나포 구리정원 시작입니다. 시간을 이기는 금강 컨텐츠
할머니 저 뒤에서 수술했을 때 호수 있는 데서 배우셨는데 그게 조금
단독으로 다가왔습니다. 한적한 시골에서나 공직한 일이 뻑뻑한 도심에서도 있네요. 정말 축하드립니다. 구륙공사님. 20년 만에. 20년 세월을 자, 우리 구륙공사님의 어여쁜 그분들도 아까 또 여러 방송에서 넘어오셨다는 대구 사는 김정몽님을 위해 걸은 거랍니다. 네, 정의 없습니다. 엄마가 처음이라 내가 이렇게 힘들 때
어떻게 해줘야 할지 모르겠어. 이번 정류소는 백이원 초등학교입니다. 다음 정류소는 엄마 한상 20번역 세마을 근거입니다. 승객 여러분, 다들 안내기에 대지 않고 내리시면 다음 정류소 끝내자 추가 요금이 부과됩니다. 항상 딸 편인 엄마.
어린이가 행복할 수 있습니다. 초록우산 어린이재단이 열정합니다. 네, 오늘 1, 2부에 사연 소개되신 서동수 님께는 안경 상품권과 물걸레 청소기 보내드리고요. 박경수 님께는 신고 세트와 테스트, 그리고 장윤진 학생께는 타월 세트와 구급함 커피 세트를 보내드리겠습니다. 네, 마지막 편지 우리 무역과 고등학생들이 편지를 보낼 수 있도록 다음 정류소는 내걸터 내걸트입니다. 115만 5천원이요.
Technicolor Dreams. Technicolor Dreams.
테크니컬러가 뭐죠? 테크니컬러 기술새끼 일단 테크니컬러 제가 이거를 들어보고 조금 더 자세하게 설명하겠지만 네. 네. 여기에다가 우리 원을 들어보는 게 있어요. 아 그래요? 네. 그 비율이 들어보면 아주 재미있는 느낌이고요. 네. 듣는 것부터 그렇고 나서 분위기 좋아요. 네. 힌트가 있다는 점도 잘 좀 들어봐 주시기 바랍니다. 수술비 부담되셨죠? 근데 이제 저는 영업 합성도 어렵지 않아요.
광고 전에 애플 비중으로 테크닉 컬러 비지스를 넣었습니다. 이 안에 오늘 들어보는 예, 광고네. 30년대 그때 특별한 기법이 있었어요. 컬러 영화 처음 나왔는데요. 네. 그 기법이 테크니컬이라고 해요. 기법. 기법. 30년대 그때 이 재즈 시대예요. 네. 정말 화려하고 목이 아끼지 않고 위대한 예술 영화가 있어요. 맞아요. 그런 느낌인데요. 이 노래도 뭐 불러줬어요. 재즈 시대였어요. Thank you.
다음 정류장은 감찬가루입니다. 이쪽으로 따뜻하다고 노래하는 내용이에요. 들어볼까요?